네,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자산가,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득 본 사람, 그리고 부동산 부자, 그러니까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죠.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물론 뭐 세금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 예, 아니고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계속되어 온 논란이죠. 이 정도 올려갖고 되겠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 반대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비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비판만 있는 건 아니고. 자, 오늘 먼저 야당 얘기를 들어볼 텐데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을 연결할 겁니다. 이제 한국당 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발표된 내용 보면 좀 용어가 좀 복잡합니다.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 주택분 세율, 뭐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한마디로 뭐 세금 매기는 기준을 더 높이고 더 깐깐하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제 내용을 좀 전문가로서 좀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 쉽게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원래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 목표와 제시했던 방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개혁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슬로건이었는데요. 예. 이번 한 신문에서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제가 좀 보면 실망스러웠는데 사실은 개혁은 없었고 증세도 핀셋 증세만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비겁한 개혁, 용기 없는 증세라고 좀 평하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일단 조세개혁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 이번 안에서는 사실은 보유세를 주택, 그것도 종부세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보유세 문제가 이것밖에 없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안이 나온 거는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일부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만 올려놓고 지금 부동산 보유세의 근본적인 공시가격, 과표의 문제를 저는 좀 무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겁한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결국 우리나라 보유세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표, 즉 공시가격의 적절성, 형평성 문제라고 보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 그러니까 과표 문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예, 그 공시가격 네. 문제는 잠시 뒤에 말씀을 좀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일단 간단히 여쭙자면 네. 의원님께서는 증세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 저는 지금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과표를 현실화하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과표 현실화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증세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예. 어느 나라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세부담을 과도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조차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공감하지만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물론 이제 언론 그 성향상 뭐 이렇게도 보도하고 저렇게도 보도하긴 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그러니까 뭐 시세로는 한 뭐 15억 원 정도 된다고 치면 네. 이 정도 되는 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네. 한 20만 8천 원 정도 내는데 이번 네. 개정안에 따라서 22만 1천 원 그러니까 한 1만 3천 원 정도 이제 오른다. 그러면 네. 이게 이렇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1만 3천 원, 1년에 1만 3천 원 정도 더 내는 건데? 예. 제가 용기 없는 증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결코 세부담이 많지 않은데요. 예, 예. 제가 이제 공시가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과표가 7억이고요. 네. 어떤 경우는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도 과표, 그러니까 10억짜리인데도 과표가 5억. 어디는 7억짜리인데도 과표가 5억입니다. 공시가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의 조세 정책에서 단순히 세부담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훨씬 더 나보다 비싼 주택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핵심이다. 그게 문제다. 그거 먼저 좀 네. 제대로 뜯어고쳐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를 높이고 세부담을 올리는 것 자체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예, 그런데 조세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단순히 일부 부자에게 증세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놔야 되는데 목표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개혁이라는 목표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세제를 조금 늘리는 신용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실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네. 시세가 이제 10억으로 거래되는 주택이 뭐 공시가격이 5억인데 7억으로 네. 거래되는 것도 5억이고 5억짜리도 5억이고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네. 실제 시세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똑같다 보니 네, 그렇죠. 내는 세금이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네. 공시가격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인데 네. 이번에 뭐 정부도 밝혔고요. 이거 고쳐야 된다는 네. 건 맞다. 예. 네. 국토부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를 어떻게 추정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진행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예. 근데 왜 정부가 이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의원님께서 저는, 답변을 주신다면요. 예.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것의 실체를 모른다. 지금 사실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부동산 유형별로 굉장히 편차가 나는데 이 실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그 실체를 꺼내기를 두려워한다. 특히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부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알고 있다면 저는 책임을 회피하고 조세저항을 우려해서 결국은 문의로만 증세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고 싶은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른다. 그게 이제 1번 가설. 가설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추정이죠. 거고 예, 추정이고 예, 예. 알고 있는데 안 한다면 예. 이런 불합리성을 오히려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론하신 게 만약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게 되면 네. 현실화라는 게 이제 시세 쪽에 맞추는 거니까 네.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뭐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희가 보유세 부담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거주 목적으로 사는 주택에 대해서 예.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분가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종부세가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걸로 개편안이 나왔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종부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부의 조세개혁안을 보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과도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도하지 않고 빠져나갈 균형도 있고 반대로 자기 집안채 갖고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아무 대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요. 저는 오히려 저가주택, 과도하게 과표가 높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 보유세를 깎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세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뭐 가능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실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점진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일단은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좀 건드려서 네. 일단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세수를 확보한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반면에 세율을 0.1% 올리는 것보다 공시가격을 조금만 더 현실화하는 것은 국회 통과를 하지 않고 정부 의지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진행자가 보시기에 어느 게 더 편리하고 어느 게 더 쉽게 가는 방법이겠습니까? 자꾸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데. 아니, 저는 제가 진행자한테 예. 여쭤보는 건 예. 국민들의 눈높이, 청취자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세개혁의 모든 책임을 아마 국회에 떠넘길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거가 정말 걱정이 됐다면 세율보다 공시가격을 먼저 현실화하는 것을 그냥 정부 자체로 밝히면 되고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세율을 건드리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정부의 의도가 보여지는 대로 읽혀지지 않고요. 예. 아마 이제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근본적으로 이런 개혁안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이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아마 어느 의원이시든 간에 한 주택의 실제 거주 목적,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주택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 30년 갖고 있고 20년 갖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만 갖고 있다고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집을 팔았거나 그 집에서 뭔가 임대소득이 나왔을 때 소득이 생기는 건데 예. 그런 소득 재분배는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나 임대소득세로 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자, 1주택 소유자, 또 노인들의 주택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국회에서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이번에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의원님 생각이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 뭐 그건 저희 아직 의총을 안 해봐서 예. 제가 그렇게 답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국회로 넘어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국회에서는 예. 일단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세율과 관련된 소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서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재위에서 다룰 것 같고요. 예.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일단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는 것 같고 또 당에서 의견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근본적인 문제 개혁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가구 1주택자 문제라든가 뭐 서민층 문제라든가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번에 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김연아 의원님께서. 예, 근데 이제 저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등록을 안 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좀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 예.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뭐 최대 50%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유도를 하기 위한 일종의 뭐 그런 압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네. 저희가 뭐, 여당 입장도 나중에는 또 들어볼 예정인데, 오늘 김연아 의원 연결된 김에 자유한국당 네. 좀 내부 문제도 잠깐 좀, 여쭙고, 예,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뭐,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네. 뭐, 이런저런 예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참 거론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심지어라는 제가 이 수식어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김용옥 선생, 그리고 네.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의사죠. 네. 예, 이분도 나왔고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분들이 얘기가 다 나왔는가, 뭐 언론의 책임은 네. 없는가, 이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좀 너무 많이 거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좀 이게 네.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네. 그냥 이름만 그냥 거론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진행자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좀 언론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뭐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고 당에서 이제 공고가 내려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거를 초선이나 이렇게 집단별로 묶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당에다가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자분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개별 의원들하고 접촉하면서 누구누구가 언급됐다더라 또는 뭐 어떤 의원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 남에게 들은 사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게 거론이 됐다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에서 내부에서야 뭐 저희가 모임끼리 어떤 분은 어떨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요. 물론 그렇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언론에 비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더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데 많은 저희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의견이 수렴돼서 최종 결정되는 단계까지는 조금 뭐 좀 국민들께서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